오늘이 오늘 우리 단장님 윤정 단장님 또 우리 가수 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이 이사님 두 분이 오늘 여기서 신보 발표회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노래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곡을 받아서 새롭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이니만큼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노래도 부르고 뭐 여기서 북장구도 저희가 여러 번 올려드렸어요. 이 행사를 위해서 지금 예쁘게 옷도 갈아입으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을 조금 기다리게 해드렸습니다. 되게 보고 싶으시죠? 만나고 싶으시죠? 자, 이번에는 가수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집안의 기둥이죠? 저 기둥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가수 한이, 가수 윤정 여러분들입니다. 저희 신보 발표회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가수 윤정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어머, 새색신데? 새색신처럼 입고 오셨어요. 아, 나 안아. 자, 이번에는 제 신랑처럼 입고 오신 우리 한이 이사님 오십니다. 고생했어요. 어, 안아도 이거 하니까 쑥스러워지겠네. 나는 커플로 입으니까 시원한 느낌이에요. 아, 이름만 좀 오늘 어? 같은 날은 좀 붙어. 올라가야지. 아, 올라가. 나도 올라가보자, 한번 같이. 안녕하십니까. 이뻐요. 인사드립니다. 자녀 경례. 제 이름은 작은 거에 이래서 한이를 맡고 있어요. 윤정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거 이날을 이제 기다렸다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몇 시간부터는 이제 가수 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박수가 필요합니다. 등록은 원래 되어있잖아요. 등록은 되어있었지만 예. 그것 때문에 박수 안 나왔잖아요, 바보야. 해야 돼. 많은 박수가 필요합니다. 작다! 내가 말하니? 아니. 그래. 지금 이게 못 안아주고 있으니까 이거. 아, 그러구나. 물 그렇게 나는 거지. 아, 물 많이 준비했네. 우리 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 아, 저희 어떤 분 드시는 거야 오늘? 저희 팬카페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저희 신보 네. 네, 축하 또 오신 분들 와주시라고. 자기는 지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가지고 것만 해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응? 이건 누가 주셨어요? 지가. 고마워요. 아, 쑥스러워서 또 편지 같은 거 썼나? 편지 안 썼니? 편지 안 썼어요? 영어 이게 시들지 않는데 저도. 어차피 이거 쪼그레 갖고 와가지고 우리 별이가 먹는데. 아니, 꽃이 시들지 않는 꽃이래. 이거 시들지 않는 꽃. 생원데도 안 시는데. 아,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지가 저렇게 지가 쑥스러워하네 지금은. 고마워. 네. 자, 아무튼 저희 작은 거인 예술단에 네네. 저희 윤정이와 한이 저희 드디어 오늘 네. 음반 네,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노래 청춘 브라보 또 내님 바라기 또 한이 분과 이제 가수죠. 네, 우리 한이 가수님의 방백이라는 곡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많이 자,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우리 노래요? 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노래 하는 거 아니에요? 떨려서 우리 노래 어떻게 하니? 아, 떨려서요? 뭐 듣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것 같은데 우리 노래 어떻게 하니? 지금 새 출발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주셔서 저희 노래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숨겨왔습니다.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드디어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요. 고맙습니다. 저희 노래가 정말 진짜 좋습니다. 작사 작곡을 저희 우리 미스터 선배님이신 우리 서미성 가수님이 다 하셨고 편곡은 이제 정민 선생님께서 하고 기획은 이제 저희가 제작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수 등록으로 이제 정식 가수 등록 정식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제목은 청춘 브라보라는 곡인데요. 저기 혹시 그 옆에 뜯어놓은 거 봤지?
마이크 옆에 못 봤어? 아, 음반 자켓이요? 아니, 이거 가루. 어, 다지? 그래, 이거. 자, 청춘 브라보라. 어머나, 뭐. 아,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주십니까? 별이 유학 보낼 때 써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인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결과, 저희가 한 10년 넘게 고생한 결과, 많은 사랑 끝에 저희가 음반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품바가 아닌, 물론 품바도 하긴 하겠죠. 품바도 하긴 하겠지만, 가수로서 여러분들 앞에 자주 또 찾아뵐 것을 저희가 약속드리고, 앞으로 저희 노래 많이 부르어 보겠습니다. 저 청춘 브라보라는 거겠죠? 네. 한곡 해볼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치는데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춘 브라보. 준비됐으면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뭘 또 할 게 많아, 너는? 아니, 목구멍이 안 나와서. 참, 다 부끄럽네. 먹어야지 살지, 그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작은 거인 앨범 청춘 브라보 듀엣곡 가겠습니다. 찬연, 향례! 청춘 브라보 다 같이 청춘 브라보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노래 솔직히 노래가 정말 신나는 곡이죠. 이번에 이제 단장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단장님 노래 내림바라기라는 곡인데 아주 이게 깜찍하게 불러야 되는데 깜찍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싶어. 목 근육이 안 좋아하고 깜찍이 안 돼요 지금. 그래도 최대한 깜찍하게. 제가 이 노래 부를 때 저희가 곡을 받고 우리 남팔도 선배님이 항상 녹음할 때도 그러셨어요. 발랄하게 깜찍하게 밝게 했는데 지금 목 근육이 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운다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내님 바라기. 네. 저기 잠깐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 나도 그래도 작은 키에 지금 더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자꾸 먹어가지고 자꾸 대가리가 앞으로 숙여져가지고 잠깐만 내려놓겠습니다. 예. 네. 니네들도 한번 차볼래? 아깝다 주소 재활용하게 무슨 재활용을 하면 우리 좀 있어 보이게 하자 좀 사람들 밝지 말고 그래서 옷가루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자 내님 말해 지금 솔직히 엄청 떨려요. 지금 무슨 말을 할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예. 그냥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기분이 그래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 내림바라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나 말 한 번 할 거야. 알았어 말 한 그래야지 시간이 있잖아. 알았어요. 예. 아니 나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아니야 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하니 나. 해. 알았어 간다고 그래. 네 매번 가려고 매번 가려고. 아니 제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듀엣곡 할 때는 이렇게 같이 있고 이제 우리 하니님의 노래는 정말 일어날 들을 때 들었을 때 정말 좋은 노래예요. 네, 그래서 방백이라는 곡인데 정말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가수처럼 네, 불러야 돼서 제가 아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입고 내가 제 노래 하는 동안에 가서 다시 자켓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 잘했잖아. 그래도 좀 더 좀 장민호 씨나 그 신유 씨나 그런 가수처럼 조금 보이라고 제가 자켓 입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노래가 윤정이 노래가 내님 바라기라는 곡입니다. 이 내님 바라기가 이제 정말 상큼상큼 발랄한 곡인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좀 저희 노래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정이의 노래 내님 바라기 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 노래는 누구 노래라고요? 네, 아, 고맙습니다. 인정이 노래. 아, 예, 고맙습니다. 그 애교 듣다가 이따 한의할 때 해주지. 아, 고마워요. 너 왜 왔는데 기분 나쁘려고 그래?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청소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 식구들 고생하겠네. 근데 노래 좋아요? 네! 좋아요? 그냥 제 노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춘브라보나 지금 내린바라기 노래나 음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흥얼흥얼 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 듀엣곡이 뭐라고요? 네, 윤정이 노래는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나도 진짜 그 가수님들이 이렇게 저희 공연장에 오시면 또 메인 무대 같은 데서 같이 공연을 해보시면 이 가수님들이 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노래가 누구 노래라고요? 제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거를 막 물어보기를 처음에 저희 공연할 때 그런 걸 몰랐어요. 왜 자꾸 물어보지? 근데 지금 이 기분을 알겠어요. 아, 많이 알려야 되니까. 앞으로 케이크도 있어요? 아, 안 했어요. 아까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 해도 돼요, 그냥. 어차피 시간 벌어야 되니까 우리 한국분만 못 갈아야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와우. 감사합니다. 그게 겁나 크네요. 나 불 켜야 되는 거죠. 우리 한의 국가님 그동안 제가 시끄리고 있을게요. 아까 첫 번에 진짜 속이 엄청 많았는데 비가 오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저희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일부러 또 저희 노래 들으시라고 아까 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화장실 갔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갈 때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게 계셨고 아침에 제가 장애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알아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노래 오늘 나오면서 일부러 며칠 전에 또 와가지고 공연도 보고 오늘 노래 듣고 그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 보고 일부러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로 늘 저희한테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네. 저희가 사실 저희 영상을 다 봐요. 네. 저희 공연을 항상 봅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느라고 보면서 네. 유튜브 댓글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참 응원 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입고 있어요. 급하게 나왔구나. 여기 이거 저희 CD 하나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음반 CD 하나 갖고 놓고 네. 아, 1집이니까 하나만 원래 메들리 음반은 엄청 쉽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저희 그룹은 아, CD요? 네 저희 음반입니다. 이렇게 아야. 네. 저희 음반 우리 한이쁜바람 저랑 예, 저희는 개인 곡이고요. 지금 청춘브라보 내린바라기 반대 이렇게 개인 거고요. 여기는 드디어 우리 이제 9월 이쁜바님하고 우리 또 나요미님하고 저희 음반 또 저희 이렇게 네 명이서 메들리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음반을 판매를 저희 정말 말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번에 돈 엄청 들었어요. 진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진짜
요번에는 저희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우리 나용이님하고 우리 구월이님하고 저희가 다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매들 룸바를. 그래서 정말 룸바를 이 시중에 이 음반 가게에서 또 휴게소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처럼 정말 18,000원, 15,000원씩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개인 집은 만약에 하나를 받으실 거면 매들 룸바도 그렇고 이 하나가 가져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요거는 기존에처럼 15,000원씩을 팔아야 돼요. 전에는 10,000원씩을 팔았는데 저희가 도무지 이게 저희가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사가시면 20,000원에 드리고 정 하나에 하나만 가져가야 되겠다. 한이 분과 우리 한이나 윤정이 무대 이렇게 독집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 네, 15,000원, 또 이 메들리 용반도 15,000원. 근데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20,000원에 저희가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그 사장, 그 선생님은 처음 평동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네, 저희 용반을 이렇게 다 네, 놓고 네. 이거 놓고 하고 나서 근데 이거 우리가 말끔하게 보여줘야 돼? 뭐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해야 돼. 자, 이제 그러면 그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소울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음반 냈다는 그래도 저희 그런 저희 음반 입성이면 축하해주세요. 이게 좀 그러니까 마이크 아 이거 예 우리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작은 거에 대해서 음반 발표에 이렇게 너무 많으시고 감사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케이크 음식이 있겠습니다. 가수 하니의 노래 방백이라는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전쟁 분위기네요. 전쟁 분위기. 바람이 막 자빠지고 막 날씨는 막달하고 바람이 막 정신없고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1년도에 가수 활동을 잠깐 하다가 망해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트로트 가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방백이라는 노래 청춘구라고 또 내림바닥에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백 많이 사랑해주세요. 경례!
사이트 들어가서 그것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또 올라가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의 내술단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우리 품반님들을 얘기해가지고 제 노래를 한번 들려주시고 그때 또 가수로서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방송도 또 찍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한 곡 더 할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더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들이 또 발라드 하면 또 좋아하는 노래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래 하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장미호 씨 노래 중에 또 네? CD 그리고 판매 할 거예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혹시라도 오늘 이제 제가 돈이 많이 추가됐으니까 CD 사실 분들 좀 사주시고요. 무조건 팔아요. 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정말 내가 나도 하나 만들어. 안개 한 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노래 MR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이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MR하고 가사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그러면 남자는 말합니다 이거 한 번 더 해주세요. 남자는 말합니다 할 동안 예, 뭐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그냥 두 장, 세 장이에요. 총 세 장 해갖고 2만원씩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남자는 말합니다 한 곡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유튜브를 시청하신 또 시청자분들도 제대로 앞으로 좀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노래 시비가 아직 좀 부족해서 그렇지 목도 쉬고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사연 제가 미리 해놨긴 해놨는데 반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또 보시면 다 해드릴게요.
없이 내게 계셔도 아픔이 많이 이어지며 상처 두 손이 병 잃어버린 당신 여행하면서 늦게 하리다 나란 사람 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오징어만 나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무것이야 내게 여자여 같이 살아도 바보같이 착한 사람은 남자만이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나를 사랑하 나란 사랑 하나만 믿고 같이 바보같이 착한 사람은 남자만이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나를 사랑해 오직 나만 나를 감사합니다. 아, 신이 다 받아주시네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앵콜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러면 그냥 신나게 갑시다. 다 같이 아는 노래로 천년지기. 야, 하나 주세요. 천년지기. 천년지기가 노래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잠시 후에는 우리 저희가 비가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오늘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손님들도 또 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는 우리 가수 미스미스터 우리 선배님들도 오십니다. 자, 천년지기 한 번 올려갑시다. 자, 추울 때는 어떻게 뛰세요? 그냥. 갑니다! 출발! 왜? 너 왜? 어? 나가, 이거 줘야지, 당연히. 어? 학생은 원래 그냥 돈 안 받는데. 주인은 내가 돈 받는데, 학생은 그냥, 자던 양, 양이랑 군리를. 사랑해. 고마워. 알아 죽겠다. 고마워. 어? 내 사진 찍어줄게, 일로 와. 얼굴 같게 한 거. 이리 와요. 어? 차인표하고 차승원이야. 디디에. 네. 아, 고마워. 네? 이거, 에디터님의 사진 한번 찍고, 네, 천년지기 한번 할게요. 네, 신나는 걸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비가 또 그치네. 희한하게. 아, 하면 정말 미치겠어. 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락가락. 날씨가 이거 참 힘들어요. 3월달에 눈이 내리지 않나. 바람이 그냥 태풍이 오지 않나. 그래도 저희는 끄떡없이 저희 품바님들, 각성들분들, 자, 가수분들은 영원히 함께 합니다. 자, 천년지기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자.
이 세상 바람 불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고마워 나의 힘이야 나의 봄이야 저희 작곡가 선생님하고 이제 막 붙여가셨습니다. 사람이 말하는데요, 선생님 사람이 말하는데 비와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에? 아니 너 아줌마 아저씨 미스터 저기 이제 우리 선생님 두 분께서 저기 양쪽으로 계신데 사랑해 나 방백 불렀어요. 잘했어요 이번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출연해 주신 거죠? 사람 좀 있으면 다시 와요. 좀 있으면 한잔 하시러 가려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역시 네. 자 군사랑아 한번 더 본키 그냥 그려주세요. 아 반개만 내리죠. 본키 반개만 네, 하나 반개만 내리고 네. 군사랑아라는 우리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이 노래도 이 노래도 그래서 나한테 좀 잘 어울린다 그래서 한 곡 더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나한테 한번 올려드리고 이제 다시 공연 시작하자고요. 자 군사랑아 갑니다. 우리는 성진강아 그래 지금 광양항아 보여 제가 바로 철이다 철기라는 철이 바람이 날리는 눈꽃처럼 내 사랑 당신이 사랑하겠어요 군산나기 울려퍼지 내 모든 소리 내 마음 슬프게 아파요
다음에 추우니까 당신들도 춥죠? 이거 뭐하러 그 모니터를 사진 찍어주세요. 내가 왜 이걸 안 걸고 싶냐고. 뭐 꼭 죽은 사람 같아가지고 영정 사진 같아가지고 이걸 안 걸었는데 왜 한번 걸읍시다 그래. 예. 기왕이 뭐 걸고 앵콜 합시다. 앵콜 앵콜 혹시 난타 준비되니? 붙잡고 한번 쳐도 되겠죠? 붙잡고 어서 추우니까. 그리고 기왕이 모여있어 모여있어 왔다갔다 하면서 자꾸 했냐 정신 사람. 예? 멀쩡히 노래 부를 건데 지금 쉬는 시간 아니야? 제가 노래 한곡 하고 해야지 또 한곡 앵콜로 안 돼서. 에? 형 근데 목소리가 원래 그래요.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네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곡만 딱 더하고 복장구 한번 준비해 주세요. 난타 한번 준비하게. 이번 공목을 갖다가 선택을 잘해야지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노래를 해야 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름 드리기만 안 좋습니다. 그죠? 신나는 노래 한곡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모 디스코로 만들어낸 거 있죠. 연모. 아, 연모란 노래. 내가 노래가 많아야 될 텐데. 그냥 내 노래 계속 부른 건데. 연모 디스코 한곡 올린 다음에 복장구 한번 준비됐으니까 이제 한번 친 다음에 우리 잠시 후에는 우리 미스터 선배님들이 나오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많이 안 계셔도 박수 함성 한번 주세요. 그럼, 그래, 이분까지에요. 연모 갑시다. 사랑해요. 이곳에서 항상 사랑이 있었다. 어디 가면 안 보이시고
지금 이제 가수에서 다시 엿장사로 잠시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체질이, 엿장사가 체질인가 봐.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예. 노래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니까. 예. 앉으세요, 빨리. 빨리. 아까도 내가 말했는데, 거기 있으면 어떤 미친놈이 뜨거운 물을 확 끓여버려도 될까요? 예. 앉아요, 앉아요. 자, 이제 우리 난타 한번 할게요. 어? 나 이제 이거 벗을래요, 가수 두 분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가수들, 우리 가수, 기존 가수분들은 선배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장 입고 왔다 갔다 활동도 안 했는데 활동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께 바칩니다. 지금부터 난타 한번 올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품바 한마당으로 빠져봅시다. 제가 이제 잠시 후 각설이 타령도 하고 갈게요. 예. 네. 됐나? 사람 이제 많이 와야 돼요. 알았죠? 그래, 이따 이어폰을 먹지, 이제. 이어폰 안 팔았을 때, 두 시간 동안. 예. 네. 자, 난타 한번 올립시다. 음악. 그게 좋은 거, 멋진 거 뭐라나 줘라. 예. 자, 멋있는 음악. 잘했어. 자, 멋있는 음악과 함께 저희 작은 거인 예술단 지금부터 공연 시작합니다. 앉아주세요. 준비됐으면 한번 갑니다. 출발! 안 되나요? 뭐가 안 된단 말이야?
분위기 다시 좋아졌어. 햇빛도 한다네 이제. 너 어디 갔다 오니? 괜찮니? 추워? 추우면 안 돼. 들어가 있어. 이제 한 번 더 할까요? 애들이 춥다네요. 추워서 지금은 이제 준비운동 시간입니다. 예. 예. 준비운동 시간은 뭐라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의자에 좀 앉아줘. 그럼 의자 좀 저거 좀 밀어줘. 밀어줘. 의자 좀 밀어줘. 저거 봐요. 폭탄 맞아가지고. 봐. 사람들 저기 앉겠냐. 니 같으면. 예. 의자 좀 이제 재정비하시고. 이번엔 진짜로 진심으로 합시다. 예. 이번에는 이제 공연을 똑바로 할게요. 이제 가수 무대도 끝났고. 오늘 이제 축하도 받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시간이네. 지금부터는 작은 거인 예술단 정상적인 공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미스터 우리 선배님들이 두 분이 찬조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앉아주세요. 광대의 주인공, 풍각쟁이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선배님들이 두 분이 오십니다. 자, 그러면 앉아주실 때까지 저희가 한 번 더, 야, 풀티 말고 뭐 더 신나는 겁니? 그리고 엄청 신나는 거 있을 건데, 예, 새로 나온 거 있을 거야. 우리 분명히 새로 나온 거. 순정. 우와 하는 거. 그거 한 번 더 할 테니까. 이제 공연할 테니까 앉아주세요. 정상적으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공연 똑바로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가자, 숙정. 뭐 찾아야 돼. 됐어 이제. 이제 바람도 다 잔다. 앵콜. 이제 뒤로 이제 밀어주세요. 이거 이제 한번 밉시다. 이거 뒤로 밀고. 하나, 둘, 셋. 됐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제 됐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곧 이제 이 방향 29세로 우리가 아프다 뭐 어떻게 해란 말이지? 아, 들어가 있어요. 얘가요,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자격증. 운전면허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무슨 자격증? 안마 실수도 자격증도 있어요. 야, 안마 엄청 잘해요. 혹시 어깨가 결리거나 무릎이 아프고 땡기는 분들은 제한테 연락 주시면 다 주물러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가 그거 한번 사람들 도우시라고 북쪽에 갔다 그러죠. 내가 북장은 비록 이북장이지만 그거 한번 할게요. 그거 2m불 하나 주라. 2m불 내가 이번에는 복장은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또 갈아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2m불과 허혈하는 공연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있잖아요, 공연 제목 있는 거. 어머니 왜 날라셨을까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을까? 네 이가 올라타서 낳았지. 아야, 그 시절에는 콧돔이 없었단다. 등등. 예, 저기 있는 앞산의 개구리. 그 다음에 아줌마가 할머니가 있네. 화장실에 없어. 풀밭에 오줌을 싸네. 오늘 소나기는 왜 이래 뜨겁냐등. 예, 많은 제목 등 다양한 제목으로 제가 승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됐어. 그래. 이걸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지금 대충 하자, 오늘. 예. 자, 오늘은 제가 복장의 불명한 관계사. 오늘은 그죠? 떡 사세요. 자, 떡 파는 사님. 저기 떡 팔고 있습니다. 떡은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으세요. 그 떡 이제 주지 마. 이거 팔아야 돼, 이따가. 나의 죽음을 딴 내장사에게 알리지 마라. 야, 명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겠다, 내가. 자, 임의 등불이란 공연. 이번에는 진지하게. 예, 여러분들이 가정에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안 좋은 마음들이 있으면 여기 다 풀고 가시라고. 여기 싹 안 좋은 걸 다 놔두고 가시면 제가 싹 모아가지고 다음 벚꽃장사, 송강산에서 딱 풀면 그 인간 좀 다 큰일 나버리라고. 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 좋은 마음을 다 담아가겠습니다. 자, 님의 등불 공연 한번 올라갑니다. 자리는! 복장은 이렇지만 각설이 공연입니다. 지금부터. 인사합니다. 정중하게 계신 손님들께 대가리 박아 경례. 간다간다나는 간에 승부를 하지 않고 어제 승부를 나는 간다. 자리야! 자, 어디 봐. 산중에 산